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가 어쩌면 가장 소홀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을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구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사람의 아들은 우리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 자신도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구원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큰 구원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구약 성경을 이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라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바로 죽음 후에 오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는 한 부자가 이 세상에서는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가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비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옥의 심판입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구원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을 개인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큰 구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큰 구원을 저는 지금까지 상관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제 입으로 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이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